예, 반갑습니다. 금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토크를 합니다. 자, 이거 뭐 웬만한 분들 거의 뭐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.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시 들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먼저 착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죠? 착한 마일리지 아시는 분들은 절반이 계실 겁니다.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착한 마일리지가 뭐겠어요? 말 그대로 착하게 운전하면 마일리지를 준다, 그 뜻입니다. 그게 이제 착한 마일리지인데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. 경찰서에서, 아니 우리나라 경찰, 그게 경찰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. 저도 2013년도부터 신청을 해놨어요. 착한 마일리지에 가까운 관할 파출소 가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.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체크 몇 개만 하면 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착한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. 뭐 따로 갱신을 안 해도 해마다 자동 갱신이 됩니다. 뭐 어떤 데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 40점이 맥시멈이다, 50점이 맥시멈이다, 5년 지나면 더 안 찬다, 그거 아닙니다.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. 경찰서에. 자, 서부경찰서 민혜실입니다. 예, 그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일단 최고점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100점이고 뭐 계속 쌓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예, 인터넷에는 뭐 그 안 나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최고가 50점이라 샀는데. 아닙니다. 우리 경찰관이 2013년 네. 9월 달에 이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네, 맞아요. 지금 그 사람은 60점이에요. 그렇죠. 저도 신청했는데 아니 중간에 뭐 가속 딱지라든지 그게 맞지요. 끊기면 제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해서. 일단 최고점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그게 궁금해서 딴 거 없어요. 아까도 그 혹시 교통조사계 얘기 안 하셨어요? 친구입니다, 친구. 예.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. 예. 제가 일 받은 절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전화 네. 드세요. 네. 네. 들어보셨죠? 100점이고 200점이고 300점이고 쌓입니다. 우리가 평상시에 내 20년 동안 무사고인데 나는 사고 안 났다 이때까지. 뭐 범칙금도 없다, 뭐 과태료도 없다, 나는 막 깨끗하게 20년 동안 무사고다,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? 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증거가 맞잖아요. 그래서 착한 마일리지를 지금 빨리 신청해야 그 포인트가, 그러면 그분들께서 만약에 20년 전에 이런 시행을 했다면 200점, 300점입니다. 이게 뭐 할 때 써먹냐? 우리 면허 정지가 40점입니다. 40점이 되면 100일간 운전을 못합니다. 교육도 바다로 땡겨야 되고 무면허 상태입니다. 무면허 상태. 거기서 운전하다 걸리면요. 그런데 40점이 되었는데 면허 정지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잠깐! 나는 착한 마일리지 포인트가 50점이 있다, 깎아라 하면 거기서 차감해서 다 깎아봅니다. 그러면 우사일생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그게 착한 마일리지입니다. 그런데 저는 13년도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올 초에 생각이 나서 들어가 봤는데 10점밖에 없었어요. 매뉴얼들에 딱 공식대로 하면 저는 지금 60점, 70점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10점밖에 없었단 말입니다. 왜 그럴까? 자기 4명이로 된 차가 뭐 동생이 타든 와이프가 타든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, 카메라, 그 다음에 주차 한 건이라도 과태료가 날라오면 제로 상태가 됩니다.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서 아마 카메라에 와이프가 하나 찍혔을 겁니다. 제가 안 찍혔고 찍혔는데 네, 그렇게 찍히면 네, 제로에 들어가니까 딱지가 날라오면 바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까먹고 귀찮고 하니까 그대로 놔둬버렸어요. 아깝죠? 40점, 50점이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신청하셔서 갱신은 안 해도 되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하나 날라왔다 그러면 꼭 다시
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하든지 경찰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지? 그리고 그냥 일반 가다가 뭐 신호위반을 해서 15점이 벌점이 생겼다, 거기서 경찰서 가서 아 나 지금 마일이 착한 마일이지 있는데 이걸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, 딱 이빨 차서 면허 정지를 딱 때릴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겁니다. 아 이런 꿀팁 설명은 없지요. 그리고 속도를 줄여주십시오. 속도가 100km인데 뭘 자꾸 줄여.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는 막 앞으로도 사고도 안 날끼고 막 살살 다닌다, 나는 막 주차도 길에 한 번도 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기다, 나는 막 그냥 거북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살살 다니면 됩니다. 더 살살 다니고 카메라는 이래 피해 댕기고, 그 다음에 주차는 꼭 집에 대시고 택시 타고 뭐 자시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지?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